메뉴를 누르고 싶은데 메뉴가 어딨을까? 아 유니온 2472. 아 이 캐릭터 이거 했었는데 그 오차 그게 없었어요. 아직도 없네. 오차 그게 없었어. 근데 오차 그게 없었어. 아 진짜 나이트 그 소환하는 거 있단 말이야. 땅바닥에 그림자 소환하는 건데 시에파처럼 그게 없었어 그때도. 그때랑 비슷한 거 같은데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, 저한테 한번 다시 한번 걸어 주실래요?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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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구만. 안 되는구만. 안 돼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, 얘 안 들립니다. 들리는 사람은 잘 들리고요.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더라고. 아마 내 생각으로 설정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. 가끔 이러더라고. 아이고. 되는 사람은 되고. 근데 또 이게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시간 없는데? 아, 다음에 하는 걸. 오케이. 아, 됐나? 아, 여보세요? 아, 어, 들리십니까? 어떻게 해결했습니까? 아, 컴퓨터 껐다 켰습니다. 아, 컴퓨터를 껐다 켰어. 컴퓨터 문제였습니까? 아, 네네. 그때랑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제가 일단 무기를 바꿔야 되니까. 아니 5차 스킬 언제 만드는데요? 아 5차... 아... 그거는 우리... 뭐라고요? 그거는... 나중에 만들 겁니다. 아니 사냥할 때나 보스할 때나 좋은 스킬인데 그걸 안 만든다고요? 아니... 아 너무... 그거... 제 컴퓨터에서 렉 걸려가지고 못 써요. 도미니언도 못 써요. 아 컴퓨터 문제라... 아... 그래서 없는 겁니까? 네, 제 컴퓨터가 내일 친구 거 오거든요. 거기서 할 겁니다. 네네, 말씀해 보시죠. 제가 무기 그 지금 보보 인트예요. 네.
또 바꿔야 됩니까? 뭐라고요? 바꾸는 게 낫습니까? 돈에 따라 다른 거죠. 어. 머니, 머니가 일단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? 머니요? 아, 아, 한번 아니 제 창고 안에 돈 좀 있긴 한데 2차 뭐죠? 아, C111입니다 네네, 75억 같다면 어떡하라고요 저한테. 아니, 아니 뭐 어떻게 할 게 아닌데 네. 제가 얼마인지 까먹어가지고 그 정도로 무기 하나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? 그것도 뭐 나쁘진 않긴 한데 무기도 그냥 나머지 템 바꾸고 나서 무기를 좋은 걸로 한 번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 그래요? 아니면 하여튼 제 반 아 이거를 팔고 쌍레전드를 사시려고. 네네네.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. 쌍레전드를 한 100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아 저는 가회 약간 박살난 것도 살만해서. 아 영 가능합니까? 아 네 저는 끝까지 갑니다. 뭔가 22성이 문장 맞네요 경무장님. 근데 제 반지류를요 시블링이랑 고피아로 해야 되니까 마이스터링으로 해야 됩니다. 아 잠시만요. 와 이게 68억이면 비교적 싼 거 아닌가? 그래 보이는데? 이게 65억이었거든요. 35, 30, 30. 105. 싼 거 같아요. 비교적 싸네. 아, 지금 60, 약간 68억짜리. 그죠? 어, 68억짜리 괜찮네. 가해시 3이긴 하지만 68억짜리 괜찮은데? 아.. 저.. 공추가 3춘데요? 뭐라고요? 저거 3춘데요? 아니 데미지 4%에 롱 60부터 07보다 롱 60이 좋은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게 데미지 4% 붙어있는데? 어.. 그게 데미지 4% 붙어있는데? Not bad. 사볼만 하네. 괜찮네. 아, 근데 반지는 어떻게 합니까? 아 좋은데? 저거 구매 어떻습니까? 아 그거요? 아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. 뭐 어떡하라고요 저한테? 아니 반지는 그 마이스터링을 써야 됩니까? 아니면 포장 깰 거면은 마이스터링이 더 좋죠. 옵션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. 맞습니까? 장갑처럼. 아, 아이템을 만들어 보시지요. 아, 저 장갑 하다가 직접 때려쳤습니다. 아. 장갑 17성 가는데 30억 썼습니다. 상하이는. 왜 다 아이템 잘 만들고 계시는구만. 상하이가 1.5줄이라서 좀 걸리긴 하지만은. 아 일단은 스타포스부터입니까? 뭐라고요? 스타포스부터 해야 됩니까? 아 그렇죠. 도미도 한 짝 만들어주면 좋고. 아 도미가 메모리 별로여서. 반지야 이제 마이스터링이 좋긴 하죠. 이벤트링 두 개랑 마이링 하나랑
마이링 그래도... 하나에 나머지 스타버스하고 뭐 골클벨 들고 갈 거면은 스타버스 해야겠죠. 근데 나중에 유니크 레전드리 그게 문제지 뭐 사실. 교불이니까요. 알았어. 저한테 뭐 얘기했죠 방금? 뭐 얘기했죠? 딱 그 전에 얘기했던 거. 저한테 딱 얘기하기 전에. 반지 이후에. 반지 이후에요? 아 도미네이터. 아 네. 도미? 아 제가 도미도 맨날 보는 사람인데. 됐습니까? 도미는 공 35만 붙으면 파편작이라고 해서 그거밖에 모릅니다. 아 네네. 아 도미 제가 팔던 거 왜 안 샀습니까? 아 죄송합니다. 아 아닙니다. 잘했습니다. 내가 팔던 게 뭐였더라? 40 얼마 주고 팔았던 거 같은데? 아닌가? 없어졌나 이제? 아 나이트워커 개좋습니다. 어 이거 내가 팔던 거 같아. 아 50억에 팔았구나 내가. 아 50억에 팔았구나. 아니 저걸 제가 왜 삽니까? 왜요 왜요? 아 여기 45억짜리 있네. 45억짜리. 아 근데 에디 공은 두 줄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? 아 뭐 그게 좋긴 하죠. 50억이면은 비교적 저렴했네. 역시 아는 사람은 바로 사는구만. 그렇지 그렇지. 아 그렇습니까. 뭔가 원하시는 두 줄짜리 여기 있네요. 55억짜리 유니크라 가지고. 저거 괜찮지 않습니까? 아 근데 저거 좀 비싼 감이 있었습니다. 오랫동안 안 팔린 것 같은데. 이게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좀 다른데. 저 55억이잖아요 그죠? 네. 그러면은 이제 966이잖아요 그죠? 그쵸. 대신에 유니크라는 거 감안을 해야겠죠. 아, 그렇습니까? 유니크. 아, 비교적 저렴하네. 느낌적인 느낌입니다만 비싼 거 같기도 하고 비교적 저렴한 거 같기도 하고. 아, 비싼 거 같은데? 그러니까요. 아 천천히 템을 하나씩 맞춰보시죠. 뭐 그 방법밖에 없겠군요. 장갑 전에. 아 장갑 아주 추억 좋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장갑 저거 어떤 사람이 8억에 팔았습니다. 아 이렇게 다 돼있는 걸 아니면 추억을요? 추억 요자기로다. 아 신발처럼 요런 느낌 괜찮죠. 아 애들 공도줄 좋죠. 공도줄. 대신 주스탯이 안 오를 뿐이라서 그렇지. 그쵸 그쵸. 아 도미의 가치를 높게 취급하는 이유는 메커네이터를 보면은 공격력이 없잖아요. 그래서 17성을 못 따라버리니까는 애매하죠. 카운목도 카운목이나 메커나 카운목은 대신에 추업이 낫잖아요. 그러니까 카운목 대신에 메커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놀장템이 들어오면은 메커더가 공격력이 없으니까요.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. 맞죠? 허미 도미 대신에 카운목이 들어오면은 공격력이면 공격력 스탯이면 스탯이 다 올라가니까요. 그럼 대신 도미랑 메커 뭐라고요? 목걸이는 도미 메커요.
아 그리고 얼장 눈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? 뭘 어떻게 해요? 이거 쓰다가 불빛마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퍼플러를 사는 수밖에 없고 농축이 다음에는 신보를 사야겠죠. 놀 12성이라든지 20성. 최고 아닙니까? 뭐라고요? 농축이 최고 아니었습니까? 말도 안 되는 소리로. 네네. 뭐 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아, 제 엠블렘 다시 맞춰야 됩니까, 이거? 다시 맞추는 게 뭐예요? 마지막 그 에디부터 해야 됩니까? 아니면... 아, 나중에 해요. 이게 나누머지 템 맞추고 나서 굳이 급하게 이걸 할 필요 있나요? 그리고 귀걸이도 갈아 끼워야겠죠. 그렇겠죠. 나중에 가면은. 아, 일단은 뭐 템을 이제 장갑처럼이라든지 일단은 균형을 맞춘 다음에 액세서리 들어가는 거죠. 보통 그렇게 하죠. 아 저는 장갑부터 맞춰야 된다 해서 친구와. 장갑 옵션은 안 바꿀 예정인가요? 아 위에 거요? 네네. 바꿔야 됩니까? 아 술샵 어차피 코어컨 열리면은 코어컨 자리 남잖아요. 뭐, 아... 오차코의 샤프아이즈를 쓰니까요, 그죠? 뜨샵, 자, 가른 거, 아니, 안 가른 거. 아, 뭐, 급한 게 아니니까요. 천천히 하면 되죠. 뜨샵, 가른 거 같습니다. 아,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? 아, 아닙니다. 예비군, 잘 가십시오. 아, 네네, 고맙습니다. 이제 내년에 군대 갑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사진에 아... 본인 아닙니까, 이거 사진? 아, 접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아유